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똥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요 스티커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티커만 좀 할려 했었는데 스티커 너무 없어갖고 돈종이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생이 또 리얼사운드 찍을 거예요. 바로 달라붙네. 이거 물이랑 바로 하면은 스티커 일단 좀 더 딱딱해요. 색종이보다 약간 접어지는 게 소리 다르죠. 맞죠? 약간 스티커 모양처럼 돼 있어요. 약간 복숭아 물 맛 난다. 일본에서 먹던 복숭아 물 맛 나요. 약간 이렇게 스티커가 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복숭아 물맛 알아요? 복숭아 물맛? 약간 그 맛 나고요. 그냥 색종이보다 맛이 좀 더 첨가돼 있다. 그 전보다 맛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일본에서 만원 후어 2018년 하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약간 복숭아 맛. 막 스티커처럼 바뀌어지네요 물어보시는데 이게 원래 스티커가 이름이 스티커가 아니에요. 색종이도 원래 이름이 색종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딱 봤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색종이처럼 생겨서 색종이라 적어야겠다 해서 색종이 적은 거지. 그 이름이 여러분들 색종이고 이게 스티커가 아니에요. 막 이제 하시는 분들 있는데 막 색종이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진짜 색종이가 아닙니다. 이거 복숭아 물 맞다. 나 복숭아 물맛 진짜 좋아하는데. 이것도 박스로 하면은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해요. 양이 좀 많이 들어있어. 그냥 먹는 종이에요. 이름은 그냥 먹는 종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종이 같은 경우에 다 먹는 종이에요. 이름이 이거 같은 게 이제 돈종이라고 해가지고 돈으로 되어 있는 종인데 동생이 곧 리얼사운드 찍을 거거든요. 이거 소리부터 약간 진짜로 약간 가늘게 돼 있어. 이거는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진짜로 보이죠? 소리 약간 진짜 찢어지는 소리예요. 이거는 색종이랑 맛이 비슷하다. 근데 식감은 진짜 종이 씹는 식감. 지금까지 먹었던 식감 중에 제일 종이 식감. 그냥 진짜 종이 식감이에요. 맞죠? 이거 진짜 종이 식감. 맛은 그냥 향이 좀 첨가되어 있는 맛? 엄청 못 먹겠다 그런 맛은 아닌데 처음에 진짜 종이 씹는 식감이에요. 그 알죠? 그 공책 알죠? 공책 씹어보신 분들 있어요? 약간 그런 식감에 맛이 첨가되어 있는 맛. 뭐 나쁘진 않아요. 맛있냐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막 맛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먹는 맛. 입에서도 그냥 녹는 맛. 입에서 그냥 녹는 맛. 근데 동생이 이런 거 찾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진짜 찾는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거 스티커처럼 벗겨지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둘 중에 맛있는 건 이게 좀 더 맛있다. 이게 맛이 좀 더 많이 첨가되어 있어요. 근데 엄청 막 달고 그렇진 않고요. 그냥 향이 나는 맛? 약간?
막 옛날에 기다려봐, 이제 테이프 가져올게. 테이프랑 맛을 비교해보자. 집에 없는 게 없어서. 네, 집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집에 없는 게 없어요. 네. 거의 그냥 문방구 수준입니다. 이게 테이프 맛이잖아요. 둘이 맛이 비슷하려나? 테이프보다 맛이 더 나요. 테이프보다 맛이 더 나. 한두배 정도 더 나는 것 같아요. 테이프는 진짜 맛이 안 난다. 어릴 때 진짜 이거 막 많이 먹었는데. 테이프가 좀더 맛이 없네. 스티커가 제일 맛있고, 두 번째 색종이, 세 번째 돈종이. 이렇게 순수한 것 같습니다. 이거 통으로 먹으면 찔겨갖고 안 씹어져요. 드셔보신 분들. 뻥튀기보다 맛있나요? 아, 뻥튀기가 더 맛있어. 뻥튀기가 제일 달아요. 신기한 건 돈종이가 제일 신기하네. 식감이야. 비행기 접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접어질 거예요. 접어졌죠? 비행기. 자, 입으로 들어갑니다. 나와. 바로 없어졌어요. 네, 그 정도로 싸르르 녹습니다. 네, 싸르르 녹아요. 네, 굉장합니다. 네. 근데 이건 복숭아 맛이고, 이건 그냥 진짜 식감은 종이 씹는 식감인데, 그냥 향이 좀돼 있는 그거. 좀 묶게요. 일단 분필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네, 분필은 역대급이었어요.
이거 스티커요. 돈맛 좀 봐야겠네. 어? 오늘 또 어?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용돈 딱 드리고. 아, 나 이거 또 어?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